아우 덥고 땀이 많이 나고 막 이 기운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기운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은데 저는 오늘 좀 독특한 거. 가게 이름이 몸에 좋으냐. 네, 몸이 좋아지는 그런 음식만 만든다는 뜻인데 보양칼국수하고 김이죽을 한번 먹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한번 거뜬하게 이겨보려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예. 몸에 좋은 내 손으로 다 직접 공수하고 제주도에서 나는 식자재로 제주다운 음식을 하는 일반계는 뻘에서 나잖아요. 근데 제주도 킹이는 깨끗한 바다에서 사는 거잖아요. 해감만 잘 시키면은 비린내 없이 그냥 잘 씹어서 먹을 수 있어요. 바다에 갈 때는 손님을 안 받죠. 사서 쓰는 물건은 믿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잡아서 손수 다 해서 하는 거니까. 몸에 좋은 상어를 가지고 20년 동안 개로 만든 요리로 킹이죽하고 칼국수하고 제주 경연 음식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게 되더라고. 아, 이 음식은 치우면 안 되고 그냥 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은 킹이죽하고 칼국수 하면은 도두에 있는 그래도 몸에 좋니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집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하신 지 이제 한 2008년부터 장사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한 1991년부터 이 향토음식점들을 여러 가지 해오셨어요. 음식에는 굉장히 달인이야.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킹이죽이라는 거고요. 바다의 모든 영양분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영양 칼국수입니다. 죽으로 먼저 위를 좀 달래겠습니다. 어? 야, 빙이 죽입니다. 이게 죽입니다. 이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갖고 있는 맛 전체를 다 뽑아는 거라서 좀 순하지 순하지만 뒷맛에 게 맛이 강하게 남는. 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게, 바닷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게인데 제주도에는 큰 바닷게가 없고 요런 게가 잡혀요. 요런 게 예전에는 이제 돌절부 돌화기라고 해서 돌에서 막 그냥 빻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흘려서 물로 막 희석해가지고 하면 그 물 속에 게의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죠. 그걸 넣고 죽을 끓인 거예요. 깅이죽은 사실 이제 끓이기가 좀 힘들어요. 제주도 향토 음식 하는 사람들 중에서 깅이죽 끓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깅이죽은 자꾸 저어버리면 오히려 식으면서 비린내도 날 수 있고 해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깅이 해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해요. 토박이들은 이 맛을 압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모르지. 먹어봐야 알 만한 맛이다. 궁금하죠? 예, 네. 와서 먹어봐야지 뭐. 이 국물 역시 이제 깅이 이 국물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깅이 육수로 칼국수 만드는데 대한민국에 이 집밖에 없습니다. 네. 와, 사람이 이 고추를 매콤한 고추를 넣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매콤한 맛 뒤에 이렇게 진한 바다가 들어가 있네. 이야 지금 굉장히 진한데? 아, 바다가 쫄여진 맛 그런 맛. 이야 이게 문어. 제주도는 이제 바닷가가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어가 돌문어들입니다. 돌문어 아시죠? 그냥 다른 일반적인 뻘문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와, 이 굉장히 실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요즘 요렇게 한다며요? 예, 네, 굉장히 실합니다. 전복 그냥 통으로 먹는 거지, 원래 전복은. 딱
적당하게 부드럽게 쫄깃쫄깃한 느낌, 식감이 기가 막힙니다. 네. 면도 좀 먹어보겠는데 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질감, 그런 그 느낌이에요. 근데 국물이 배어있어서 면맛도 야 이거 좀 다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칼국수 좋아하고 죽만 먹다 보니까 여기 또 이게 나 좀 봐줘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 이거는 살아있는 게를 뽈뽈뽈뽈 기어다니는 게를 바로 기름에 넣고 튀긴 거예요. 이거 진짜 약이지. 진짜 이게 몸에 좋은 거지. 이건 소리로 먹는 거야. 키토산, 칼슘, 몸에 좋은, 예, 몸에 좋은 성분. 그래서 이 식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깅이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집입니다. 이 집처럼 깅이 이렇게 많이 요리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왜? 깅이 잡으러 다니기 힘들거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문 열어서 장사 조금 전 좀 떨까 장사 좀 하다가 손님 좀 떨어지다 싶으면 문 닫고 나가버려요. 어디 가느냐? 바다에. 그래서 오후에 오실 분들은 미리 예약 좀 하고 오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울지 모르겠는데 와서 음식 드셔보시면 예약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